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공부도 넣는 것도 잘하는 엘리 쩍쌤. 최근 너튜브에서 화제가 된 뮤직비디오 한 편, 그 주인공은 바로 평범한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그 일상이 가사가 되고 또 노래가 되어 만들어진 재미난 뮤직비디오 한 편. 학교생활도 잘 표현하고 귀엽고 깜찍해요. 자신이 느낀 학교생활을 생생하게 그걸 가사로 써내서 그 가사도 되게 학교생활같이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의 많은 공감을 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는 뮤비의 주인공 윤일꾼은 귀여운 초딩 래퍼인데요. 일상을 노래하는 초등학생 뮤비 스타의 이야기 지금 만나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수성구의 한 음악학원.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었는데요. 랩 녹음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 지금 어떤 작업 중이에요? 호주로 방법이 없나? 저기 뭐좀 봐. 공부 시간에 교과서에 낙서 금지, 비가 와도 눈이 올 때 축구 금지, 수업 시간에 졸라고 조용히 금지. 랩 연습 중인 오늘의 주인공 김이윤 일꾼. 지난 5월 너튜브에 공개된 윤일의 랩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6만회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학교 생활 모습이 담긴 이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윤일이가 작년 겨울에 저희 학원에서 처음 이제 랩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너무 나이에 맞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잘 따라오고 또 재밌고 귀여운 가사들을 썼는데, 이 완성한 걸 저희가 작년 겨울에 콘서트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음반까지 만들었는데, 또 음반을 만들고 나니까 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마을방송국, 지방마을방송국하고 함께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싸이를 제가 들어서 알게 됐고, 그 후에 다이나믹 듀오라는 래퍼를 알고 랩을 하고 싶어졌는데, 랩 뮤비를 찍는 게 좋은 추억이 되고 재밌을 것 같고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찍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학원 콘서트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윤일이의 랩쉐이어. 누군 지금째 야무지게 손동작까지 해주며 여유가 가득한 표정. 하다 한 명, 두 명씩 자리를 떠.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를 위해 연습도 연습하는 윤일이.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 번에 쭉 가보자. 시작. 지금 3학년이잖아요. 저는 진짜 이 나이 때 랩 해보겠다고 가서 썼다가 진짜 버린 종이만 10개인가 하다가 랩을 접었었거든요. 래퍼라는 꿈도 접었었고. 근데 지금 보면 되게 멋있죠. 3학년인데 벌써 곡도 냈고 저보다 먼저 냈잖아요. 멋있죠. 잘하죠, 윤일이 이 정도면. 거리 문화로부터 시작되었던 힙합은 거칠고 자극적인 가사가 주를 이루는데요. 윤일이의 랩은 자극적인 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즐겁고 멋진 힙합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라인 맞춰야 하고 줄 맞춰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단어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으로서는 학교생활인 학교에서 이런 일, 그리고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 그런 식으로 좋아요. 랩의 가사가 되는 윤일이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건물저 행복. 텃밭 가꾸기 수업을 듣는 3학년 일반 학생들. 친구들과 함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쏙쏙 상추를 뽑는 윤일이. 친구들에게 윤일이 어떤 친구일까요? 내가 녹화! 윤일이는 랩을 잘해서 인기가 많은 친구예요. 어린데 랩하니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쉬는 시간. 반 아이들이 웬일인지 윤일이 주변에 모여 있는데요. 아, 윤일이에게 랩을 배우고 있었군요. 축제! 아이들은 윤일이의 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재밌고 학교 생활을 잘 표현했어요. 일상 학교 생활처럼 가사가 적혀 있어서 재밌어요.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그 다른 학년들이 알아주고 따라 불러줘서 고마워요. 학교에서 인기 만점 뮤비스타기도 하지만 학생의 본분은 공부. 집중해서 수업도 잘 들어주고 나면 짜잔! 어느새 래퍼로 변신. 오늘 이렇게 학교가 끝나자마자 연습실을 찾은 이유는 주말에 있을 공연 때문인데요. 한 축제 축하 공연을 맡은 두 사람.
혹시 라이브 공연이 어렵진 않을까요? 라이브로 공연하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하는데 어른들이 만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보다 저희 학교 생활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거다 보니까 더 잘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연이 누나가 해주니까 고맙고 세 번째 공연도 하고 네 번째 공연이다 보니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유로운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 아침. 오늘 축제는 주민들의 소통을 위해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는데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은 물론 넓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학교의 공연도 빼놓을 수 없죠. 프로페셔널하게 악기를 다루는 누나 형들 뒤로 자리에 앉아있는 윤희리의 모습, 어쩐지 좀 긴장한 것 같죠? 떨리긴 하지만 전 무대보다 덜 떨리고 후회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장했던 것과는 달리 능숙하게 무대를 이끌어가는 윤희리. 연습했던 춤도 추며 무대를 한껏 즐겨봅니다. 귀여운 아이들의 재롱에 힙합이 낯설었던 어른들도 어느새 신나게 음악을 즐깁니다. 3학년인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했죠. 화이팅! 모든 6등이고 뭐고 다 잘합니다. 아, 가사 내용도 좋고 그 다음에 무대 매너도 좋고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합니다. 행사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윤희리. 다녀왔습니다. 집에 온 윤희리가 하는 건 아, TV 감상? 하지만 TV도 그냥 볼 수는 없다. 좋아하는 래퍼의 무대를 보며 신나게 따라하는 윤희리. 멋스러운 손동작도 따라해보며 윤희리만의 힐링 시간을 보내봅니다. 랩을 통해 또 다른 나를 만나고 또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는데요. 윤희리는 랩을 왜 좋아할까요? 랩은 빨라서 좋고 또 랩을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라인 맞는 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랩을 하면 그냥 즐거워요. 윤희리에게 랩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일상을 추억하고 기록하는 소중한 취미이자 꿈이 되었다는데요. 랩에 가사 쓰는 거랑 그런 건 좀 어렵지만 부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 무대에 서면 좀 떨리지만 재밌고 제 랩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윤희라, 지금처럼 꿈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래퍼가 될 수 있으면 한다. 선생님은 늘 너의 꿈을 응원해. 윤희라, 성공해도 나 잊지 마. 윤희라, 앞으로 화이팅! 순수함이 가득 담긴 윤희리의 노래는 어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랩을 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윤희리의 밝은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 간판에 떡하니 써져 있는 뼈, 잘 찾아온 것 같죠? 안녕하세요. 상무지구에 위치한 국밥집입니다. 국밥집에 가면 꼭 뼈해장국 시키는 분들 계시죠? 뼈해장국이 상단에? 저희가 뼈에 자신이 있어서 뼈해장국을 메인으로 하는 국밥집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목뼈만 사용하고 있는데 부드럽고 또 식감도 좋고 또 드시는 손님마다 호불호가 없고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목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돼지 목뼈는 등뼈보다 살이 많고 부드러워 살짝 더 비싸지만 이곳에선 돼지 목뼈만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목뼈를 공수받아 핏물을 뺀 다음
월계수잎과 소주를 넣어 잡내를 잡습니다. 흰물을 적당한 시간에 잘 빼야 되고요. 앱을 삶은 다음에 한 개씩 깨끗하게 세척해서 저희가 이제 냉장 숙성한 양념을 넣고 조리하면 됩니다. 돈 사골 육수에 버섯과 채소 육수를 더해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살린 특급 육수에 칼칼한 빨간 양념을 풀어 바글바글. 이제 뚝배기에 뼈해장국의 공동주연 우거지 먼저 담아주고 고소한 들깨가루 팍팍 뿌려준 다음 큼지막한 목뼈를 하나 아니 두 개 담아주면 보기만 해도 든든한 우거지 뼈해장국 완성! 다음 뼈 요리는 뭐길래 이렇게 재료가 많죠? 양념도 유난히 더 새빨간 것 같은데? 네? 마라 뼈해장국? 마라가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또 매니아층이 많아서 마라 소스를 20여 가지의 특별 소스를 만들어서 저희만의 특제 소스로 개발했습니다. 입문자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매니아도 서운하지 않을 만큼의 농도를 잘 맞춰가지고 지금 누구나 드셔도 호불호 없이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는 특히 해장에 좋은 그런 마라 해장국으로 탄생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마라와 뼈해장국의 만남. 기본 우거지에 당면, 포도부, 분모자, 마라탕의 핵심 재료들 위로 올라가는 목뼈와 마라 육수. 갓 지은 고슬고슬한 솥밥까지 더해주면 얼른 밥 먼저 덜어서 숭늉부터 만들어두고 우거지 뼈해장국부터 공략해볼까요? 저희는 왕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살이 많아요. 부드럽고요. 그래서 그 살을, 큰 살을 빼서 겨자 소스에 찍어서 드시고 뼈에 이제 붙어있는 살들, 좀 잔 살들은 탕 안에 넣고 우거지랑 같이 해서 밥 말아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쌀밥을 부르는 진한 고깃 국물, 그 위에 잘 익은 깍두기 하나. 우거지 뼈해장국이 아는 맛이었다면 마라 뼈해장국은 그야말로 미지의 맛인데요. 건더기만 건져 먹었을 땐 영락없는 마라탕인데 밥을 마는 순간 뼈해장국으로 변신! 이건 그냥 직접 드셔보세요. 제가 뼈해장국을 되게 좋아해서 다른 데도 많이 가고 하는데 이곳에서 먹기 시작한 후로 제가 다른 데를 못 가요.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양이 많아서 다른 데 가면 항상 비교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항상 여기 와서 먹습니다. 제가 딸 때문에 마라를 처음 접해봤는데 특이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손님들의 호응에 힘입어 새로운 뼈 메뉴도 개발하고 있대요. 저희가 마라 뼈찜과 매운찜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 이곳도 역시나 뼈! 어떤 뼈 요리를 팔려나? 저희는 이제 돼지 등뼈 요리 전문점이고 저희 가게는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뼈구이랑 등뼈 수육, 칼국수 이렇게 대표 메뉴 세 가지가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대표 메뉴 외에 다른 메뉴도 뼈, 뼈, 오직 뼈. 저희가 그 전에는 그 전이랑 막 이제 막걸리랑 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판매를 했었는데요. 뼈 요리로 좀 재구성을 해서 가게를 다시 재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등뼈 전문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목뼈 아닌가요? 목뼈 자체가 등뼈보다도 사실 단가도 높고 좀 더 고기 질이 좀 부드러운 그런 면이 있어서 근데 대중들은 이제 등뼈가 좀 더 익숙하신 것 같아서 이제 목뼈를 사용하지만 등뼈라고 이제 지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역시 매일 목뼈를 받아 손질해 사용하는데요. 잡내 제거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처음에 이제 핏물을 뺄 때는 막걸리를 이제 사용하는데 막걸리가 이제 고기 결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있고 잡내도 좀 잡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막걸리랑 된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핏물을 뺀 목뼈는 잘 씻은 다음 간장을 넣고 한번 삶아주고요. 육수 재료를 넣어 다시 푹 삶아냅니다. 이 육수가 국물 요리에 사용되는 거죠. 이제 뼈 준비 끝난 건가요? 삶고 피 빼고 해서 거의 한 12시간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뼈가 삶아지는 동안 대기 중이던 비법 양념장. 이 양념장에 뼈를 푹 담가 그릴 위에 올려주는데요. 와, 다시 봐도 뼈 진짜 실하다. 다시 한번 양념장을 꼼꼼히 발라준 다음 불이야! 아무래도 직화로 구워야 살에 양념이 좀 잘 안착이 돼서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국물이 잡아간 그런 집들과는 다른 그런 차이점을 두려고 저희가 직화로 굽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강렬한 불맛까지! 불쇼를 보고 나니 맛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데요. 불향을 입힌 양념장 위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뼈구이들. 알싸한 맛 더해줄 청양고추와 파채까지 더해주면 제대로 이름값하는 직화뼈구이 완성! 직접 만든 특제 양념장에 육수 넉넉히 부어주고 큼직한 목뼈를 골라 넣어준 다음 생칼국수면을 넣어 익혀주면 왕뼈 칼국수가 뚝딱! 직화뼈구이를 상대하려면 비닐장갑은 필수! 손만 갖다 댔을 뿐인데 살코기가 저절로 분리되잖아! 허무해! 너무 맵다 싶으신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저희가 마요네즈를 따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이제 마요네즈 이제 찍어 드시고 이제 보통 이제 파채랑 이제 같이 곁들여 드십니다. 싸나이 올리는 매운맛보다 살짝 더 매운맛 주먹밥과도 잘 어울리겠죠? 매운맛 진화해줄 왕뼈 칼국수 왕 크니까 왕 맛있다. 왕뼈 칼국수는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알에다가 후추랑 들깨가루랑 이렇게 깔아드려요. 그래서 일단 알에 한번 저으신 다음에 드시다가 이제 좀 간이 안 맞거나 이러시면은 옆에 저희가 다 소금이랑 후추 이런 거를 다 마련해놨으니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쫄깃한 생칼국수면에 쫙 배어든 육수. 큼직한 살 발라서 직접 담근 김치까지 얹어 먹어주면 와 진짜 맛있겠다. 불향도 많이 나고 생각보다 매콤한 것 같아요. 여기 파에도 불맛이 들어가서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앞으로도 뼈 요리에 전념해서 대한민국 1등 뼈집이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요즘 현실과 가상을 잇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거운데요. 오늘 이곳에서 메타버스 허브 구축을 위한 시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생생한 현장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오늘 제대로 즐겨봅니다. 오늘은 동북권 메타버스 시연회가 있는 날. 시연회에 필요한 카메라와 VR 헤드기어 등 다양한 장비들을 총동원해 아침부터 최종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이 매우 분주한데요. 네.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가요? 네, 저희 강원에 들어온 메타버스 허브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인프라로 기업들에게 지원을 드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시연회를 통해서 한번 다 보여드리고 저희가 그 수요를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여러 사업에 또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의 자리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 눈에도 여러 메타버스 공간들이 보이는데 네. 오늘 이 공간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 기업을 지원드릴 수 있는 VP 스튜디오라든가 2층에 있는 XI 스튜디오라든가 5G MEC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차 페노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한 자리에 일단 마련해놨고요. 2층에는 따로 저희가 또 시설에 대해서 한번 규모라든가 그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1층에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11m, 높이 4.5m 대형 LED 스크린 무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2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가 2층 공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허브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네, 2층 공간이 되겠습니다. 오! 화면 속 이 배경 사진들의 정체는? 저희 이 관련된 메타버스 허브에 저희가 준비된 소스가 있는데요. 지금 이 안쪽에 있는 크로마키 배경에 강릉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기양의 3D 그래픽이 아마 띄어져 있을 겁니다. 이 배경을 크로마키에 합성하면 그대로 올라오시면 저 앞에 지금 옥기양이 계시네요. 어? 저게 뭐죠? 이름 그대로 실감나죠? 옥계항 외에도 바닷속이나 홈쇼핑용 집안 배경 등 다양한 실감 소재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런 그 시설을 통해서 VR을 쓰지 않고도 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기술들이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이 강원 영동 지방에 그런 것을 좀 찾고자 수도권까지 좀 헤맬 필요 없이 여기에서 쾌적하게 네, 공유오피스에서 사물을 보시면서 복잡한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찾은 1층. 여기서도 메타버스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체험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 VR도 체험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홀로그램까지도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하나씩 체험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저쪽 의자 앉으시면 이 공간이에요. 네. 네 앉으시면 그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여기 앉으시고요. 네. 그런데 웬 장갑이죠? 여기에 VR 헤드기어까지. 이건 가상현실 햅틱 글러브랍니다. 과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돌이 있거든요. 돌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어떠세요? 돌을 만지시면 어머! 느낌이 이렇게 그다음에 구름을 짜시면 구름에 비가 떨어져요. 어머! 그거 손 밑에서 손에 대고 잡으시면 어머! 비가 오는 느낌을 바로 만지실 수 있어요. 그러게요. 네. 되게 촉촉해요. 예, 예. 다음에 이제 거미가 나올 겁니다. 거미요? 네, 네. 그 앞에 밑에 거미가 있어요. 네, 있어요, 여기. 그거 손을 딱 거미한테 대보세요. 아, 제가 거미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어때요? 정말 제대로 실감나죠? 메타버스 이 공간을 실제로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의료 같은 데서는 실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주사위를 넣게 되면 주사위 깊이가 다 틀리잖아요. 보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만지고 느끼고 그런 교육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활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촬영 영상에서 눈, 코, 입 모양을 인식해 가상 캐릭터에 자신의 표정을 입혀주는 모션 캡처는 물론 이렇게 홀로렌즈를 착용하면 가상 체험에서도 홀로그램을 직접 보고 물건이나 기계를 마치 실제처럼 분해하거나 조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3D 모니터인데요. 인체 내장기관은 물론 혈관의 움직임까지 관찰하고 분해해볼 수 있어 의료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요. 자율주행 시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AI가 차량을 제어하는가 하면 스마트팜에선 고성능 카메라가 과일이 잘 익었는지 판별해 로봇 손이 과일을 따기도 합니다. 처음에 체험한 저 햅틱 X를 써가지고 실제로 로봇을 갖다가 로봇 암이 얘를 갖다가 따는 체험까지도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팜까지 가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 충분히 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 메타버스의 세계. 우와, 여기 뭔가 무대같이 빈 공간이 있는데요. 카메라도 보이고요. 조명인가? 안녕하세요. 여기 또 재밌는 게 있네요.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아, 이 공간은 AI 마커리스 모션 캡처라는 장비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AI로 사람을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모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장비입니다. 상당히 음악 없이 춤추려니까 머쓱한데 음악이 있는 것처럼. 이수연 리포터의 움직임에 따라 동선을 추적하는 AI. 과연 어떤 모션 데이터가 만들어질까요? 관절마다 네. 표시가 자동으로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머리, 그다음에 팔, 그다음에 손가락까지. 손가락까지 네, 캡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여기 어떤 캐릭터를 입힐 수 있나요? 보통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많이 입히고요. 어머. 댄서도 가능합니다. 캐릭터로 하니까 좀 덜 뻘쭘하고 귀여워 보여요. 드디어 마기올은 동북권 메타버스 시연회는 VR 아티스트의 메타버스 아트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앞서 체험해본 버추얼 프로덕션 시연과 모션 캡처 시연이 이어지는데요. 직접 체험해보고 다시 또 봐도 신기한 건 마찬가지네요. 자,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체험 시간. 하나, 둘, 체험이 진행될수록 메타버스의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데요. 오늘 메타버스 허브 시연회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메타버스 산업이 이제 앞으로 엄청 발전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이 도움될 사업 같은 그런 느낌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관광 인프라에도 도움 될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들도 메타버스를 좀 직접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메타버스 저희 공간에서 시연하시는 거 봤는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이제 가상 공간인데 네. 이제 피부로 이렇게 만지는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아, 이렇게까지 이제 가상 공간에서의 그 현실감을 이렇게 많이 발전시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날 저런 공간을 통해서 뭐 구매도 하고 또 간접 경험도 하고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메타버스 기술 개발 지원과 융합 산업으로의 전환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연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성장할 계획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 꿈은 좀 크게 갖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 전국에 3개밖에 없는 그 기관이거든요. 정말요? 그 특히 우리 강릉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26년도에 ITS 총회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앞으로 ICT 관련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산업에 메타버스 그 개념을 적용시켜서 우리 그 강릉에서 ICT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더욱더 융성해지고 또한 또 허브를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그 강릉이 ICT 산업 특히 그 메타버스의 명실상부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허브인 강원이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를 지역 특화 산업에 접목하고 실증을 지원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저 왜 봤어요? 다들 오신 이유가 뭐예요? 뭐 오늘 체험 오셨나요? 아니 오늘 여기 저희 등산 가려고 모였습니다. 등산이요? 네. 예, 예. 근데 아이가 어려서 뭐 어른들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애들도 같이 가야죠. 오신 몇 개월인데 같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 돌 됐고 거의 다 좀 세 돌 다 넘었습니다. 아이들이 산을 탈 수 있어요? 산을 애들이 직접 타는 거는 평지에서 조금씩 탈 수 있고 좀 높은 곳이나 이런 곳은 힘들면 저희가 등산 캐리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메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메고 간다고? 네. 왜 백패킹도 하니까 저희는 백패킹 대신에 애를 얻고 가거든요. 올라가봐. 올라가. 올라갈 수 있어요? 서지 올라갈 수 있지. 셀파파. 파이팅! 파이팅! 오늘 잘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야지 성현아. 네. 어, 그렇지. 혹시 다 벌이 있어서? 성현 화이팅 했어? 아빠 들고 있을까? 가자, let's go. 아빠 들고 있을까? Let's go, let's go. 저희도 처음에 이거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등산 캐리어 한번 매보시면은 생각보다 무게감도 좀 덜 나가고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틱이랑 등산화랑 요 캐리어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탈 때 몇 킬로까지? 이게 20킬로까지 되는 것도 있고 보통 16킬로, 18킬로 이렇게 그 킬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 중에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친구가 18킬로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문제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괜찮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 컨디션 보고 이제 저희가 오늘 가도 되겠다 이러면은 이제 뭐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는 거고 안 되면 이제 뭐 다음번에 계약해야죠.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좀 애도 컨디션도 좋고 뭐 저도 나쁘진 않은데 날씨가 너무 힘드네요.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다음 완전 여기 어머니 거지. 그래서 여기 안전하게 여기 타고 가. 자 이거. 자 한 번만 이거. 아니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려다 안 올라가는 상황 어떡해요? 잘 계속 보시고 춤추고 먹이고. 맞다 맞다. 제사일 제사일 제사일.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확실히 아들보다는 딸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 이게 마음적으로 좀 풀 게 많네요. 머리를 좀 써야 되고 여자애들은. 저도 딸인데. 아 진짜요? 힘드실 건데.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차가 떨어졌어 지금. 오 예! 엄마는 블루베리 두 개! 하늘이 주시고 엄마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뒤에 뭐 물도 챙겨줘야 되고 주스도 챙겨줘야 되고 엄마가 없으면 계속 내렸다가 올렸다가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부가 같이 가면 좋긴 하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 같이 가게 되면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빠들은 되게 힘들고 가끔 막 싸우더라도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아 그래 잘하네 잘하고 있다
멋있는 아빠였네. 박수 쳐주고 그날은 안 싸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렇게 타보면 힘든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또 아이랑 함께 이런 거 타고 하는 체험은 너무 좋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좀 청년 창업으로 해가지고 하나 해볼까 해서 지금 이제 그 언양에 있는 영남 알프스 가지산 밑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숲길인데 거기에서 간이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등산보다는 좀 쉽고 근데 자연 체험은 많이 할 수 있고 냇가에서 애들이 놀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체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간이 체험을 해보시고 요거를 도전해 보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처음부터 올라오시면 다시는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 턱만 힘들어. 도론이 보고 있다. 인사하고. 도론한테 만세 한번 해줘. 안녕. 화이팅! 예! 지금 둘째 임신 중인데 둘째 나오면 아마 얘 손잡고 둘째는 업고 아마 다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제가 4살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애는 이제 커서도 오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4살 때 기억을 안 잊어버렸으면 해요. 제가 산을 타니까 어떤 아저씨가 애가 그걸 기억할 것 같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애가 당장에 뭐 내가 산을 탔다는 기억보다는 아빠와 함께 그냥 어디 좋은 데를 갔다 이런 기억은 잊을 수가 없고 마음속에 남아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이쁘게 잘 커줘. 커서도 아빠랑 잘 놀아줘. 사랑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고 나중에 아빠 다리 아프면 업고 당겨야 된다. 화이팅! 아빠 화이팅! 다시 오지 않을 순간 아이와 함께해요! 날씨 좋은 요즘 뭘 해도 다 좋지만 야장 분위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도심 속 촌칸스 막창 부위부터 바다 앞 바로 일렬 장어 부위까지 맛과 분위기가 다 했다. 야장 맛집 속으로 고고! 오늘의 첫 번째 야장 맛집 입구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마당에 들어서니 시골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게 메뉴까지 궁금해집니다. 그야말로 도심 속 촌칸스 느낌. 와 진짜 안에 딱 들어왔는데 바깥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안쪽으로 일단 장독대가 굉장히 쫙 펼쳐져 있고요. 뭔가 모르게 약간 아궁이 같은 것들도 보이는데 약간 우리 시골에 할머니 집 앞마당에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분위기 덕분인가요? 야외 테이블은 이미 만석. 너도 나도 야장 감성에 푹 빠진 이때. 어머, 어디선가 소리 안 들리시나요? 지글지글 비오는 소리. 지금 날씨에 딱인 막창구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뒤에서 보니까 진짜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드시고 계시던데 아니 원래 이런 야장 분위기 좋아하세요? 네 좀 이런 오픈된 데서 좀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밤 선선하고 그래서 오늘 밖에서 좀 먹고 싶어가지고 자리를 여기 잡아왔습니다. 평소에 이제 막창을 좋아하는데 여기 그 부산에서는 막창으로 이제 특수 부위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막창도 있고 막창 안에 이제 파가 또 있어서 파막창은 또 부산에서 먹기가 힘든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래창이라고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네. 겉바 속 쫄이라고 하죠.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쫄깃하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나 인터뷰에 적극적이신지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도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옹기종기 2인 정도 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2인 요거를 담고 고추 참치 주먹밥 하나 담기. 주문을 완료하시겠습니까? 예. 기다리는 시간도 그냥 두지 않죠. 진짜 시골 감성으로 눈까지 즐겁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2인을 시켰는데 우와, 뚝배기 막창을 주셨어요. 대박. 우와, 야, 진짜 막창하면 저도 환장하거든요. 아우 맛있겠다. 항아리에 담아줘서 더 먹음직스럽더라고요. 막창에 생막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다른 부위들도 있어요. 대파 막창이나 도래창, 이게 무슨 부위예요? 저희 도래창은 돼지 장갑막에서 나오는 부위고요. 장갑막이라고 한 500에서 600g 정도 나오는 부위인데 좀 기름기가 많은 부위고, 저희 막창은 그냥 같은 막창인데 막창에 파를 끼워서 같은 부위고 그냥 파 끼운 막창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옹기들이랑 장독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컨셉이 뭡니까? 저 할머니 집 약간 그런 느낌으로 꾸며놨는데, 제가 또 할머니 집이 시골이었는데 그 평상 같은 데서 뭐 먹고 구워 먹고 하면 너무 그 분위기가 좋았던 거 기억이 나서 그런 느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독대 많고. 오, 컨셉은 오케이. 그렇다면 제대로 맛 검증 들어가야겠죠. 일단 불판 위로 다 모이세요. 옹기종기 다 모였다면 먹기 좋게 잘라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여기에는 또 소스가 중요한 거 아시죠? 소스 듬뿍 찍어서 입으로 직행. 과연 그 맛은요? 일단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막창이 막창이라서 조금 느끼할 수가 있는 그 부분들을 딱 개운하게 딱 안아주는 느낌이라서 그냥 입쪽이 그냥 개운하고 깔깔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맛. 도래창은 태어 나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내가 기름도 많고 육즙도 좀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딱 넣자마자 겉은 그냥 바삭바삭한데 씹을수록 육즙 때문에 쫀득쫀득해지는, 끝에는 극강의 고소함. 와, 진짜 맛있다. 막창에 빠질 수 없는 포슬포슬한 달걀찜까지 입안 가득 넣어야 맛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킨 고추참치 주먹밥인데요. 이건 또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 손 그대로 먹어야 맛있는 거 아시죠? 아, 진짜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지금 이 순간. 아, 진짜 막창도 막창이지만 여기 고추참치 주먹밥으로 개운하게, 또 마지막은 막창 먹으면서 열심히 씹었잖아요. 포슬포슬하고 부드러운 요로 치즈 계란찜까지 아주 그냥 완벽했습니다. 근데 진짜 제일 완벽한 건 바로 이 야장 분위기 아니겠어요? 선선한 바람과 함께 그냥 정겨운 이 전체적인 그림까지, 아우 그냥 뭐 시골 할머니 좀 놀러 온 것 같네 그냥. 아우 좋다. 자, 바로 두 번째 야장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우 좋다. 야, 또 이 여름에는 또 바라지 또. 아우. 기장에 도착해서 바닷바람을 쐬고 있는 이때, 잠시만,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요? 저거 식당 아니에요? 아니,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자리가 식당이라고요? 아, 대박. 야장 중에 야장 끝판왕을 발견했습니다. 바다와 파라솔 의자밖에 없어요. 와, 대박이다. 테이블 앞으로 바로 펼쳐지는 시원한 기장 바다 뷰. 아우, 여기는 바닷바람 맞으면서 앉아만 있어도 좋더라고요. 아, 바다 앞에 그냥 바로 일렬입니다. 아우, 너무 좋다. 아, 고소한 냄새 나네, 여기는 또. 그때 바로 등장한 메뉴. 이 거성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싱싱한 장어 되겠습니다. 야, 사장님. 네. 아니, 이런 또 야장은 제가 또 처음 와보는데. 네.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네. 매번 이런 광경을 보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매일 보는 게 날씨가 다르니까. 아, 저 너무 또 솔직하시다. 아니, 여기서 언제부터 장사를 하셨어요? 지금 한 15, 6년? 15, 6년? 네. 안쪽에도 밥을 먹을 수 있지만, 네. 여기에 또 야장을 설치를 하셨잖아요. 네. 요 자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했어요. 날 좋은 날에 밖에서 드시는 거 좋아하니까. 네. 코로나 오고 나서는 그때는 다 밖에서 드시려고 그래가지고 탁자를 또 원래는 두 개 있었는데 또 두 개 키우고 이래가지고.
아유 경쟁이 아주 그냥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죠. 몇 월달이 가장 많이 부는 거예요? 올달부터 한 8월달까지. 여러분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네. 날 더 더워지거나 네, 네. 더 추워지기 전에. 이곳의 매력은 푸짐하고 정갈한 밑반찬부터 바다 향을 그대로 품은 장어까지. 아우 이 센 물에 칙칙 구워내면 정말 담백하게 맛있는 거 아시죠? 제가 또 왕년에 장어 좀 구워봤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 양념장까지 세팅해주고 다 구워진 장어를 그대로 풍덩! 과연 그 맛은요? 숯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겉은 또 바삭하면서 아 진짜 무슨 아이스크림 넘어가듯이 그냥 호로록 넘어가는데 아 너무 행복합니다. 자, 장어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는 꿀팁이 있죠. 이곳 깻잎 장아찌와 함께 딱 싸서 먹어주면 몇 번 씹자마자 터져 나오는 웃음. 느끼할 때는 딱 이렇게 하나 먹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전복죽까지 나왔는데요. 눈으로도 보이는 고소함에 침샘 폭발. 쌀쌀한 야외에서 따끈한 전복죽 한 입. 너무 좋죠? 뭐 입에서 녹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맛인데 기름장을 써가지고 그냥 고소하면서 야 이거는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먹는 전복죽이 아니라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먹는 전복죽. 너무 행복한 황홀함 그 자체. 맛있는 거 위에 또 맛있는 거. 식사까지 완벽하게 클리어했습니다. 클리어. 우리가 다니다가 우연찮게 간 집이 너무 풍경도 좋고 좋을 때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우연치 않게 들린 이 집이 너무너무 지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조금 기분이 좋아서 여기 자주 오자 지금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기분 좋으신지 이렇게 듣기만 해도 느껴집니다. 아 정말 이 기장 앞바다에서 선선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싱싱한 장어로요 원기 회복 에너지 풀 충전했습니다. 야장 즐기기 딱 좋은 계절 여러분도 꼭 맛보러 놀러 오세요.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맛과 풍경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야장 맛집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기 바랍니다.